KBL, KBL, KBL 한국농구. 문제가 남느냐? 거울이 남느냐? 도전 골든볼. 와, 오. 허운이 남느냐? 허운이 남느냐 하지 않았어 지금? 네.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 콘텐츠 도전 골든볼. 지금부터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팀과 관련된 10문제씩 총 100개의 문제로 10개 구단이 릴레이로 문제를 풀어 마지막 100번 골든볼 문제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골든볼을 넣어주세요. 5명의 팀원이 전원 탈락할 경우 패자 부활전이 진행됩니다. 0명부터 5명까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올스타 후보 50인이 힘을 합쳐 골든볼을 넣을 경우 팬분들에게 올스타전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도전 골든볼! 도전 골든볼 지금 시작합니다. 나 그거 들어갈 때 막상 입었어. 조끼 입어야 돼? 입어도 안 입는 게 또 스타일이시면.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체가 이체. 부장님 같은 데. 자연스럽게 가서 봤어. 야, 봤어? Nope. 아, 이거 안에서 빼가지고 작년 거부터 밀어붙이는 거. 많이 찾아주세요. 어차피 나가시면 죄송해. 나갈 거 없어. 32 언저리에 있다가 천천히 줘서 뒤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형 찝어 줘봐. 내가 이제 어떻게 찝어야 돼? 만들어야 돼. 아, 야, 야, 머리 찝어. 아. 야, 머리. 아, 근데 이거 안 된대요? 오케이. 야, 안 괜찮대잖아. 슬레이트를 가운데 위치. 예. 한번 세게 한번 막. 이번 올스타 콘텐츠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대망의 100번 문제 중에 1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적어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2년 연속 KBL MVP를 수상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밀원희 선수의 국적은? 아, 미국인데요. 깜짝이야. 그렇다면 영어로 미국의 써... 수도는 어디일까요? 주관식. 아니, 한글로 써야 돼. 아, 이거 코리안 써야 돼. 그러면 4번에 들어주세요. 빠밤빠밤빠밤빠밤. 워싱턴 DC, 워싱턴 DC, 워싱턴 DC, 워싱턴. 워싱턴 맞아? 아, 이게 괜찮지 않아요? 워싱턴도 맞죠? 워싱턴 맞는 거죠. 네. 정답은 워싱턴 DC입니다. 오케이. 너 알아서 부금 나가는 거죠? 아, 좋았어. 다음 중 레전드가 아닌 감독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네? 누구일까요? 아, 본인 생각이에요? 레전드가 아닌 감독. 아, 레전드가 아닌 감독? 네, 아닌 감독. 아우, 씨. 이렇게 쉽게 적어줄 줄 몰랐네요. 저는 네. 자, 1번 문경남에 하셨는데.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 1번이에요, 1번. 1번 이거 왜 2번이라고 왜 1번이라고 생각하셨죠? 왜 1번이냐고요? 네. 지금 우리 감독님이 레전드죠. 이경 감독님 그럼 레전드가 아니십니까? 헌영 선수는 두 분 다 관련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곡선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네. 여지를 또 남기시는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모두 다 오케이. 아 이거 문제가 좀 별로네. 좀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보통 답이 여기던데. 안영준 등번호 더하기 허일영 등번호 곱하기 준선영 등번호 등 서로 컨닝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두 개로 갈렸어요. 정답은 63입니다. 어떻게 65가 어떻게 나왔죠? 45 해서 5 해주고 여기 탈락존으로 아 마지막에 선생님 잘했었는데 선생님 탈락존이 있어 또? 네 여기 아 응원해야 돼. 네 여기서 응원해주시면 중 평균 나이가 가장 적은 구단은 어디일까요? 아, 나도 알 것 같긴 한데 KT로 통일을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 아, 틀린 거 아니야? 답은 서울삼성. 어? 어? 아 진짜요? 네. 서울삼성은 평균 연령이 26.5세. 서울형이랑 시래형 그러니까 시래가 둘이 다 KT는 최고령 구단은 서울 SK 29.5세. 나이 얘기하지 맙시다. 빨리 넘어가시죠. 이렇게 끝내기에는 저희가 좀 너무 아쉬우니까 아 부활 패자 부활전이구나. 다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뽑느냐에 따라서 원희가 럭키 핸드니까 Please. 박명수? 박명수 나면 어떻게 해? 박명수 있어요? 박명수 있어요? 잘 뭘 아 못 봤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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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못 봤어 주는 거 주는 거 주는 거 이거 빼 자 치워 빨리 좀 치워 주원이 이거 밖에 아 패자부활전 아 원이 안에 뭐 있는 거야 이거 다 펴지 마 다 펴지 말라 그래 오 역시 헤이! 어, 자 가봅시다. 자 가자. 그치, 능동적으로.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다 다르게 가져야 되겠네. 아 근데 난 나도 그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어? 네. 너구리 2 2차 가자. 못샀는데 야 빨리 끝내고 2차 가자. 어? 이렇게 15 문제까지 왔네요. 이 문제 맞추면 일단은 SK는 할당된 문제. 오케이. 형 이번에 다르면 다르게 가.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스포츠라는 말이 있죠. 다음 선수들을 키가 큰 순서대로 배합니다. 잠깐만. 일단 준이가 제일 작고. 그 히트를 막 그렇게 막. 동규가 2m7. 원석이 2m6. 근데 원석이가 좀 키가 컸었어도 돼. 종현이가 아 윤기가 몇이냐? 아니 원석이가 더 큰 거 같아. 아 저 두 명이 좀 헷갈린다. 윤기가 제일 커. 준이가 제일 작고 일단 가운데 종현이가 종현이 윤기 누구랑? 아니야 난 좀 갈게 그냥 나 됐어. 종현이가 나는 나는 그럼 일단 선수 선수예요. 아 그래? 맞잖아. 맞잖아. 맞췄어. 맞췄어 나도. 했다. 와, 야, 엄마 했다. 최후일인 그 각오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가보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11번 문제 서울 삼성 문제입니다. 어 명경이. 안녕하세요 서울 삼성 선더스 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삼성 썬더스 선수 여러분. 아, 저는 스포티비에서 NBA 중계를 맡고 있는 캐스터 김명정입니다. 모두가 골든볼을 올리시길 바라면서 제가 NBA 문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이 명언의 주인공이 바로 NBA 선수라고 하는데 이 명언의 주인공이 바로 얘 알지. 맞춰주세요. 앨런 아이버슨. 앨런 아이버슨 정답 앨런 아이버슨. 아 여기서 100문제 다 붙이면 어떡해요? 나머지 9개 구단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오렌지 카라멜 아니야? 아니, 아 저 선수가 한 건데? 아, 선수! 바로? 바로? 야, 가까이 가봐 안 보여! 야, 가까이 가봐 안 보여! 저기 오렌지 카라멜 봐봐, 형이, 형이 잘 봐봐! 안 보여! 이게 누구야? 정답을! 삼성, 삼성 팀이잖아. 김시대 라고 정답을 던져봤습니다. 안 보여! 야, 삼성 거 좀 남겨줘라. 삼성 제품인 거는 무엇일까요? 2번 써, 2번. 2번 써, 2번. 야,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소리야?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저거 속이 온 거 같아. 이거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거 해. 그러면 정답을 적어주세요. 짜잔. 4번 대가레이서 적어주세요. 정답은 3번 거하라고. 아, 아쉽다. 야,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아, 너무 멋있어. 진짜 최선을 다했다, 형. 고생했다. 아. 최선을 다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구단이 서울 삼성 구단이에요. 반 정도 더 풀어줬으니까 똑같이 열 문제 풀어가지고 부담을 줄여줘야죠. 에이스라고 할 만한 분이 있어요? 브레인이라고 할 만한 분? 코번. 네. 브레인이신가? 코번이 아마 코빈. 코빈 할 정도로 해줄 거야 아마. 코빈 하죠. 와. 야야.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정현이 형 대리로. 아, 어, 재민이 형 출전이에요? 네, 출전하신 대리. 너, 아, 너, 너, 형. 너 이름 써, 브론코. 브론코. 내가 공격해야겠다. 아, 니네 재밌는 거 해야지. 네. 난 주변인데. 이거? 저도 이름 말해요. 아니, 너 이름 하면 안 되지, 너네. 그래, 도널드 씨는. 사랑해, 어버버. 썬둥이 사랑해. 썬둥이. 콘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SK 몇 개나 풀었어요? SK는 14번 문제에서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졌어. 그니까요. 삼성 썬더스 1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에는 앉아 계신 이원석 선수를 포함해서 1라운드 1순위 출신 선수들이 있는데요. 올해 2023년 KBL 드래프트까지의 1라운드 1순위 선수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제가 몇 년도예요? 그 몇 년 드래프트 잠깐만. 너가 몇 드랩이야? 21 맞다. 나 23은 알고. 제가 21인가요? 그거 누가 알아? 얘 알아요? 그런 거 진짜 이거. 용병한테. 우리 팀에 1순위가 두 명이야. 실형도 있어. 난 저 10이야. 까뿡. 정답을 들어주세요. 뭐라 적었는데? 열발. 선수가 안타깝게 탈락을 하셨어요. 안타깝네요. 아쉬웠나요 혹시? 그 사람들이 진짜 지금 뭐. 서울 삼성의 스폰서 중에는 또 OS가 있죠. 오예스! 그치? 오예스! 기억나시죠? 오예. 오예스! 가장 맛있는 OS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우, 나 OS 안 먹어지지. 모양이 달라요. OS 냉면. 아, 그치. 그치. 다 뜨셨죠? 쓰면 돼요? 네, 다 뜨셨어요. 고프 좀 쉬셨냐? 아. 1번 과자입니다. 아. 아. 어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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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은 주지 않나요? 맛이 섞이는 것 같아. 맛이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요? 되게 아스마 보이. 몇 번 과자가 OS라고 생각하시죠? 아, 내 입맛에 들어가야지. 아니, 부스러기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정답 들어주세요.
저희는 패밀리니까요. 한 분이. 오 예스. 옛날부터 먹던 그 맛이 났어요. 뭐였어요? 네모네. 저도 네모냈어요. 저는 맛있었습니다. 어, 맛있으셨나요? 어. 사본이 뭐였어요? 의외로 혼자 나오고 계시네요. 의외로요? 얼마나 무시했어요? 정대만 선수. 아, 농구를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저걸 다 봤어요, 다. 이번 문제도 다음 중 최고의 농구 신드롬을 일으킨 만화 슬램덩크의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전호정, 2번 홍준수, 3번 김동준, 4번 양호열, 5번 최동훈. 네, 시대 선수 저도 안 풀리게. 다 투명인데요? 찍어. 찍을 때 몇 번이야. 2번. 김준이가 어디서 나와? 어, 슬램덩크 봤다며. 그쵸, 봤죠. 강동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보는 거죠? 누구예요? 콩전. 안 좋아요. 콩전, 꽁지머리. 아, 발표하겠습니다. 야, 소신이 있다. 진짜 소신. 네.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 있는 등장인물 다 어떤? 전호장, 해남, 강동준, 풍전, 양호열, 양호열 좋아요. 친구 최동호 거기. 성준수가 아니고 성현진일 텐데. 다비디 타임이라는 웹툰 팀매니저님도 보셨어요? 알고 계신. 야 역시.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그냥 오시죠 그냥. 저희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 다. 좋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되겠네. 동혁이는 오리 맨날 오리 닮았다 해서 오리라고 하는데 감독님이 그 별명 싫어하세요. 그래서 농구 선수 메뉴 추천. 와. 왜 아름다운 우리말을 이렇게 세 글자를 줄여놓고 더 커로 먹었나요? 세 명. 들어가십니까? 커피. 컴백. 컴백. 여러분. 그냥 어차피 나 이런 거 나오면 못 맞추니까. 우선. 먼저 20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L에 등록된 심판은 총 몇 명일까요?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왜? 그걸 왜 시킨 거예요? 무슨? 어? 네, 동일해요. 그러면 정답판 보여주세요. 나 이거 안 된다. 정답은 3번 19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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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부터는 원주 DB에 관련된 문제. 이게 1번 문제라고? 포지션은 1번 포인트 센터 하셨고 자기 포지션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1번 아니면 5번이라고. 이유를. 우리는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저 1, 2, 3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거 드려야 되니까. 아, 서울삼성 3번 문제. 아, 쉣! 누구일까요? 아, 누구일까요? 케이시! 이거, who's that? That's our player? Yes. 야, 금기 사진을 꺼내버리시네. 저 사진 삭제 요청 되냐? 안 됩니다! 사이트 이런데? 싫어. 그... 어, 싫어. 이렇게 루키로. No! No way! 100번 했다 풀어도 돼요, 오늘? 네, 오늘. 100문제 다 푸는 거 자신있게. 이게 장르가 어느 거냐에 따라 다르죠. 사실 제가 굉장히 또 이런 퀴즈적인 거에서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어가지고. 네, 제가 브레인이죠. 오늘 다 바퀴로, 바퀴 느낌으로 가네. Let's go! 다음 중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은 무엇일까요? 1번 아시아, 2번 아프리카, 3번 중앙아메리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알아? 잠깐만. 쉽지 않네. 브레인이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오늘 다 바퀴로, 바퀴 느낌으로 가네. 정답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판을 드릴게요. 1번, 1번, 5번, 2번, 2번. 아, 아시아야? 이렇게 나왔는데요. 2번. 정답은 1번. 아우, 아시아가 제일 많아? 그건 정답 뭐야? 아시아가 제일 대륙이 크죠?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에? 인당 그러면 두 명씩 두 문제씩 맞추면 되겠네.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 그냥 빠지라고요? 아니 그 카메라에 좀 나오게 나오시게 좀 해주세요. 아니 문제만 앞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Get out, get out. We lose? Get out. 아,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봤을 때 이동이 뺏겼어 옆에 종경 거.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주면 안 돼? 같은 팀인데? 안 돼 안 돼요? 역시 브레인답게 아시아. 제가 말했잖아, 저 진짜 브레인이라고. 아니 문제 수준 좀 너무 높은데? 다음은 강상재 박찬희 선수가 그 시즌에 KBL TV와 함께 찍었던 콘텐츠 문제입니다. 아, 나 이거 안 봤는데. 얼마 전에 상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얼마 전에 상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요번 저녁에 운동 끝나고 오후에 끝나는데 갑자기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사람이고 카톡에 올렸는데 나는 그 방에 너랑 나랑만 있는 줄 알았어. 14, 13, 12, 9, 1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하더라고. 다음 중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커피 먹자고 한 주장 강찬. 아야 봐봐 이런 문제가 어렵다니까. 답장 하나 박찬. 이게 정답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니 정답. 아, 이건 근데 답은 이형 이거 너무 쉽다 근데. 아 이건 근데 정답 확실해요? 네. 정답 있어요. 간단하게 이거? 간단하게. 어? 정답 바로 나왔잖아. 저건 저거지. 나 또 나야? 형 너무 쉽잖아. 혹시 로슨 선수도 그 방에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정답 달렸네요. 3번 한국 알리에 모자르트 모스. 방에 아마추어가 되고 있는. 1번 아니야? 정답. 강상재. 강상재. 어, 굳이 커피를 먹자 그래요. 다 알아서 각자 잘 마실 건데. 귀찮게 집이 가깝더라도. 아니 커피 뭐 이제 제가 먹자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커피 쿠폰이나 보내주면 사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게 무슨 말이야? 형 누가 먹는 건지. 커피 뭐 이제 제가 먹자고 내가 안 먹자고 했으면 아 잘못 한 사람이구나. 잘못 안 하라고 하는 거죠. SK 주장 회의형이죠. 저는 저희 팀은 아니에요. 저희 팀은 매번 같이 그 커피를 마시고 매 게임마다 항상 돌려서 커피를 사기 때문에 커피 먹자고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빠져있던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형 누가 봐도 1번이잖아. 너 어떻게 생각해? 너는 솔직히 4번이라고 생각해 안 해? 솔직히 진짜? 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내가 먹자고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니까. 한 번만 생각할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다 편집하고 다시 가신 거 같아. 예! 니 집에 가자. 은혜씨 은혜씨 진짜로? 어 난? 집에 가자. 그자 아 한 번 더 기회 주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문제가 진짜. 좋은 걸로 형 다 담아볼 수 있게. 아 좋다. 그러면 형 형 남고 아. 너는? 형 괜찮아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지구 투망은 그냥 남인지 아는 친구가 두 명 나 두 명 살 수 있어. JK I think maybe and JK. 오케이 오케이. 아 종이 또 두는 거 뽑아가지고. 야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네. 야 저는 다들 머리가 좋다. 사진 속 올스타전 유니폼은 몇 년도 유니폼이고? 아 나 이거 알지. 이동아 너무 쉽다 이동아 진짜. 아 제 올스타전. 21. 21. I think. No, no all star zone. 21. 21, 22. 22년 올 스타전 24번 문제. 22년 올 스타전 21 같은 뜻이죠? 그거죠. 22년 1월에 했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헷갈리니까 지금. 시즌이 아니라 연도로. 너무 쉽다 이거 봐 진짜. 형 너무 쉽잖아. 아니 그 형 연도만 잡아도 연도만. 시즌이 아니라 그냥 몇 년도에 맞나? 25번 문제. 가자 가자.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맞춰주세요. 1번 은희석 감독님. 왜? 2번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되는 거야? 3번 조동현 감독님. 4번 조상현 감독님.
선생님, 5번 전희철 선생님. 다 똑같은 분이신 거죠? 이 문제가 약간 좀 그 이 머리로만 푸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가우지 혹시 아세요? 네, 가우지 감독님 아니야? 저 이번이에요? 오. 이러고 두 분 다 설마? 아니요? 눈이 딱 가을쯤 한 거 같은데? 아니요? 네, 정답은 아니 다른 팀도 다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멍청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농구에 특화됐네 지금. 왜? 야, 우리가 농구에 특화된 팀이었네. 죽었다. 선수분들께 뭐 DBA 26번 문제부터 풀게요. 아이고. 미안하고 잘 풀어가지고 꼭 저기 팬 여러분들께 올스타 티켓을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좀 잘 부탁한다. 아니 문제 수준이 좀 너무 높은데?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제 하양 고등학교에서 골든벨 진짜 촬영해가지고 골든벨 올린 사람 정말 아무도 안 봤어. 골든벨 진짜 올린 친구 있었어. 야 너 그렇게 꾸며놨는데 한 문제만에 틀려가지고 나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디민 씨 디민 씨 선수는 결국이 터졌어요? 그렇게 생겼대요. 오해 보여요. 네? 다들 웃으세요? 와 상처 받았어. 우성. 아 죄송한데 잘 한 거 아닌데. 혼자 웃어요. 이걸 총 몇 팀이 풀었어요? 네 번째인데 25 문제예요. 많이 풀었네. 제일 적게 푼 팀이 어디예요? 죽었다. 텐션 끌어올려. 텐션업. 파이팅. 나 믿어? 나 믿어? 믿어? X. 아이야. 원주 DB는 팬사랑으로 유명한 구단인데요. 그렇다면 원주 종합체육관의 주말 기준 VIP석 티켓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와 이건 아니죠. VIP가 와 DB 캐치 상재형이 좀 너무 성의 없겠네. 죄송한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위에서 맞추셨어야 되는데 이게 한 명씩 1, 2, 3, 4, 5 적으면 안 돼. 아니야 나 믿어? 아니 나 1번 주말 VIP가 38,000원밖에 안 돼. 답을 믿으세요? 네 적으셨나요? 잠시만요 아 빨리 해요 어차피 떨어져 너. 본인의 답을 믿으세요? 얘는 아예 감이 없어요. 아예 감이 없어요? 공부 신지 좀 오래돼가지고 감을 좀 많이 잃었어요. Ready? 정답을 들어주세요. 갑니다. 아, 1번 내가 했었는 건데. 아, 1번인데 이거. 네, 정답은 1번 38,000원입니다. 1번? 아, 맞잖아! 1번이에요? 맞잖아! 1번이에요. 아니, 1번 맞다 했잖아. That's a wild guess. That's a wild guess. 왜 이렇게 싸요, VIP가? 아, 나 감쪽하니까. 1위는 다 써야지, 그러면. 아웃, 아웃. 야, 오늘 이틀. 와! DB. DB. Which is number who? 이 친구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지? 와, 얘네들 천재네. 야, 우리가 바보인가? 벨란길 선수 혼자 남으셨죠? 따뚱. 저희가 최후의 1인이 남으면 파이팅! 컨그레스 파이팅! Let's go! Let's go! 비콜슨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타구. 아 이거 두 개인데. 1번 삼계타, 2번 삼계타. 1번 The answer is Logan Itan. Logan 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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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an Itan?
one that I like the most? Ooh, Eganitang and Samgyetang are right there. But if I had to get one edge, definitely the Samgyetang. 도가니탕은 제일 좋아해요. 옆에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도가니탕이 최고 맞습니다. 3번 문제 드릴게요. 한국버스공사는 도시진에 직접 김장을 해서 김치를 나눔하는 다음 중 세상에 없는 김치는 무엇일까요? 2번 두리안 김치, 3번 두리안 김치, 4번 거품 김치. 이건 모르겠다. 두리안. 두리안 가지고 김치를 안 만들죠. Are you sure you have to use him? 코가스의 미래. 내가 감이 좋다니까. 왜 날 안 믿어? 왜 떨어지냐고. 뭐봐. 넘버 4? 뭐봐. 감이 좋아. 이러니까 또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시라고요. 때리지 마세요. 이러고 감이 좋대. 첫 번째. 때리지 마세요. 나 믿어? 아, 너 안 돼. 아니, 나 믿어봐. 나 진짜 믿어봐. 아니야, 아니야. 엔들. 우리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와! 봐봐. 우리 그럼 한 명은 떨어져야 돼요, 어차피. 어, 4? 아니야, 형이랑 내가. 너가 빠져라. 나 형이가 빠지면 될 것 같아. 제 감이 안 좋아요. 야, 쌤, 쌤. 야, 쌤. 내가 밖에서 오디오 쇼. 오, 자기들 유명하잖아요. Back and I'm better. 이번 2023-2024 KBL 올스타전이 개최되는 날짜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와, 나도 이건 모르겠는데. 나 본 거 같아. 어? 저 알아요. 내가 떨어졌어? 이거 내가 왜 알고 있지? 와, 저 형 KBL 홈페이지 자기 투표하려고 맨날 들어갔네. 와, 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의사 거 저 본인은 투표한 적 없어. 와, 날 믿어봐. 날 믿어. 진짜 이거 왜 외우고 있지? 어? 어? 나 지금 대박이다. 아, 왠지 저희 다시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대박이다. 2024년 14일. 오! 오케이! 오케이! 와. 야, 18일은 그럼 몰라. 아, 진짜. 감이 제일 없어. 아, 그날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인가? 빨리 와, 형. 와, 앉아있죠, 형. 앉아있죠. 자격도 5월 18일이 무슨 날이죠? 야, 이 중앙에서 감상 먹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12인 사람을 고르라는 거야. 어? 저 알아요. 이 형 말 못 믿겠어 이제. 몰라, 나 사실 몰라. This is our team question. It's the age. 대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정혁은이요. 정답은 나 김낙연. 나 김낙연. 가스공사의 39번 문제부터 풀팀은? 케이티예요? 케이티 선수들 잘 풀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거기는 오디오만 채울 것 같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1번은 나와보시라고요. 웨이터가 웨이터? 나 안 해. 이게 뭐 입어요 저는? 뭘 했는데 붙었어요? 아니 원래 좀 반항 아이들은 원래 이런 걸 안 입어요. 저 옷 죽여가지고.
야, 여기 장사로. 야, 여기 땀을 잘? 아, 우리 밥 땅아. 마이크 차야 되는 옷을 아니 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아니 스타일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네 이런 거 보여야 되니까 오케이 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막 크롭티가? 네 딱 아 크롭티가 됐잖아 저희 약간 눕방 컨셉으로 아니죠? 스타 눕방 저희 촬영하는데 뭐 커피 같은 거 준비 안 하셨어요? 아, 나네. 나 못 찍어. 나 못 찍어. 어, 제 커피 사러 갈게요, 그러면은. 나 커피 마실 분. 아, 아, 하나, 둘, 둘 셋. 그렇게 입으셨죠? 네. 지금 몇 문제 지어요 지금? 38번 문제에서 탈락을 해서. 오, 잘했네, 얘들. 잘하네. 가스가 그럼 못한 거예요? 아니, TV가 해보겠어. 많이 풀었어. 베스 선수가 풀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한 명의 답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한 명 지목해 주시면. Nope. I'm very smart guy. I'm just in between Yugi and Cat. Yugi is very stupid. Yugi, Stonehead, Stonehead. Stonehead, bro. I don't care. 39번 문제는 받아쓰기 문제입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낙현이는 새벽녘에 일어나 베개를 털고 깨끗이 세안 후 출근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배가 어이 배야? 베개가 나도 베개가 헷갈리네. 아, 깨끗이 아이시비야. 깨끗이 세안 후 출근했다. 베개가 카카오톡 교실 때랑 한국어로 쓴 거랑 확실히 너무 어렵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답. 아니, 나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맞으면 되잖아. 아, 됐어요? 허훈 선수부터. 아씨, 저 어떻게 되지? 아, 여기서 오세요? 이현 선수부터. 전 이게 맞을 것 같아. 궁금하신가요? 배기가 아예 어예요. 세안 후 출근했다 라고 쓰고 남편은 아 깨끗이다. 배를 아이로 깨끗이고 깨끗이 깨끗이라냐? 나도 이러서 그래. 깨끗이 태어났는데. 정답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저는 새벽녘에 일어나. 아 깨끗이네. 맞지 깨끗이. 내가 제일 맞죠? 예.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맞으면 되잖아. 너무 깨끗이를 단순히 생각해야 돼요? 깨끗이를 적어야 돼. 어, 선생님 발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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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 후 깨끗이 오마 이런 스톤 헤드들 아 나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 되게 첫 번째 문제부터 최후의 1인이 되셨습니다. Let's go. 한번 한 문제인데 우리 최고 1인이에요. 한 문제인데 우리 최고 1인이에요.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네, KT.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연구진 대구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메카인데요. 다음 중 대구에서 시작된 외식 브랜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저걸 왜요? 1번 장난치냐? 2번 신전떡볶이, 4번 서마인쿠. 와, 너무 어렵다, 이거. 25% 확률이래, 찍으면은? 20%가 20% 아닙니다. 25% 4개고, 20%. 호나. 정답! 네, 들어주세요. 설빙! 오, 네, 5번 설빙 하셨는데요. 네. 5번 설빙입니다. 와, 맞지 마세요? 쉽네. 설빙은 부산에서 시작된 외식 브랜드. 부산이었어요. KBL 규정상 선수는 한 조의 동일한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 맞으면 O. A, X. 정답은 오 아니야? 오 양쪽이란 양말 혹시 한쪽에 나이키 신고 한쪽에 아디다스 신으면 안 돼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당연히 그래 본 적 없는데 근데 왜 X를 하셨어요? KT 첫 번째 문제인 41번 문제에서 전원 탈락하셨습니다.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가자. 패자부활전 해야죠. 두 명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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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PB하고 성훈이 형의 윤기 아니면은 윤기 안 돼, 윤기 안 돼. 윤기 하면 안 되고 PB와 성훈이 형의 PB와 성훈이 형. 성훈 선수랑 베스 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심부름. 회자들, 그 뭐야, 저 떨어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에, 어? 감사합니다. 아니요, 원래 상의하면 안 돼요. 그러면 43번 문제 드릴게요. 43번 문제는 아니 맞죠? 왜? 다 무게 베스 사각존으로 이동하시죠. 베스, she's here. 다음 선수들을 키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야, 시래 형이 작냐? 훈이가 작냐? 시래 형이 더 작냐? 김시래. 야, 시래 형. 야, 하훈. 김낙현, 서명준, 김선영. 선영이가 제일 커? 서명준은 키가 작아. 작아? 서명준이 제일 큰 거 아니야? 우리 의견을 물어볼게. 써 말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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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서명준이 키가 큰가? 아, 네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키가 작다며. 서명준이 정신과도 아니야? 찬스를 써? 가. 이렇게 가? 직진이 해, 남자. 자, 가보자. 그래. 스트레이트.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회하시죠. 어. 커피 사주셨으니까 저희가 기회 한번 바꿔 그래, 그래. 기회 좀 바꿔. 기회 좀 바꿔. 기회 바꿔. 그래, 그래. 선영진이랑 선영이랑 바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선영진이 바꿔. 됐어, 됐어, 됐어. 두 번째로 지금 나열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 시래형. 네. 두 번째, 호구집. 네. 첫 번째가 명진. 네. 정답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선영진 키가 몇이요? 선영진 선수는 프로필상 187.7이고요. 선영이요. 김선영 선수는 아, 0.7cm가 커? 자, 네, 다음 퀘스천 가시죠. 47번 문제, 관심 좀 가져주세요. 1번 문제, 음악 문제입니다. 살아난다, 수원 KT 소닉붐. 살아난다, 수원 KT 소닉붐. 오 KT, 오 나의 사랑 소닉붐. 가슴이네요. 힌트 쓸게요. 나다. 힌트 힌트. 야, 이거 1도 모르겠어, 진짜로. 종이 비행기? 탈락존에 계신 선수분들이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답을 맞춰주시면. 아, 뭔데, 뭔데, 뭔데요, 또? 일곱 글자예요. 아, 제 힌트예요? 무슨 허우가 진짜 제일 못 믿겠다, 진짜로. 한 번 더 들려드려요? 아 근데 그거 왜? 이거 나오니까 못 쳐. 아 너 왜 그냥 적어? 적고적을 하니까. 적었는데요? 아 적었어? 레디 고! 뭐야 뭐야 안 나왔어. 바로 나왔네. I have no idea. 아니 힌트를 좀 더 힌트를 자기 할 말도 적지 말고. 아니 제 거 왜 안 읽어줘요? 이건 이거 필요가 도움이 더 안 돼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힌트를 좀 더 힌트를 자기 할 말도 적지 말고. 이게 이게 맞아? 맞습니다. 이거 맞아? 제 뭐라 적었는데? 수원을 사랑하라. 수원을 사랑하라. 수원이 사랑하라 맞지? 내가 하윤기 매니저한다. 아니 사랑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 가 아니야? 우리 가? 우리 내기예요? 우리 가인가 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 우리 가리. 우리 가? 궁금하지? 우리가 와리가리.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맞습니다. 맞지? 야 미안하다. 와 진짜 잘한다. 맞지? 맞지? 시킨 건 역시 팀플레이. 요건 팀플레이니까. 다음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꼬치 딱 봐. 넌 내 눈앞에 나타나. 나타나? 넌 내 눈앞에 나타나. 천국의 계단. 진짜 모르겠다. 뭐라 했어요? 알아요 형 제목 이거? 몰라. 친구들한테. 야, 그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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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성훈 선수가 정답은 김범수의 나타나였어. 어머, 아까 씨. 왜 왜? 나타나? 수원 KT는 49번 문제에서 저는 탈락하셨습니다. 불행하셨습니다. 네, 네, 모두 오셔서 엔딩. 다음 편.
KCC, 정관장, 현대모비스, 소노, LG와 함께하는 고품격 릴레이 퀴즈쇼 도전 골든볼. 올스타전 티켓을 건 치열한 두뇌 싸움.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